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 해석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투부정사나 이 ing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을 두개 만들었습니다. 약간 쉬운 버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버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이 좋으면 고등학교 버전으로 약간 단어를 좀 어렵게 해서 만든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하고, 시간이 만약에 좀 오래되면, 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해석을 해봅시다. 투부정사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잖아요. 해석 뭔마 하는 것이니,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때 이 투부정사를 이렇게 ing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뭔마 하는 것은이죠. 이렇게,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해석은 뭔마 하는 것은, 영어를 말하는 것은, h가 없네요. 어렵다. 이렇게. 이걸 대절로 바꿔도 됩니다. 대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를 쓰는데, 오늘 할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대. 이것도 영어를 말하는 것이 어렵대. 그럼 누가 영어를 말하는 것이 어렵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보통 사람이, 일반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때 이 투부정사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내가 영어를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앞에다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for me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러분이 어브 플러스 목적격을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뒤에, 동사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가 결정을 하는데, 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가 인간의 인품이나 성격을 나타내잖아. 저 새끼 싸가지가 있다, 없다, 착하다. 이런 인품이나 성격을 나타내면 어브를 쓰고, 인품이나 성격이 아니면 이렇게 for를 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 me를 한번 남겨둬 볼게요. 그러면 자, 내가 영어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ing의 의미상의 줄을 어떻게 쓸 거냐? ing의 의미상의는 여러분 인칭대명사 I, my, me, mine, you, yours 이렇게 소유격을 이렇게 쓰면 되고, 일반 명사는 만약에 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렇게 탐을 쓰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영어를, 탐이 말하는 것은 영어를. 자, 오늘은 뭐요? 시간이 되면 이까지 하고, 시간이 안 되면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용법만 먼저 하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me로 바꿨어요. me, for me, my. 그러면 이것도 뭘로 바꿨대? 이렇게 주어인 I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니 투부정사는 원말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갈 필요가 있습니다. go to Mr. Bong, Mr. 봉에게.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어를.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질문 잘 들어보세요. 질문 들어갑니다. 이때 나오는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누가 영어를 향상시킬까요? 항시 이 의미상의 주어. 자, 우리는 갈 필요가 있다. 미스터 봉에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어를. 누가 향상시키냐고. 항시 앞에 나오는 주어가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럼 2번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자, 2번에 뭘 써놨어요?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오늘 배울 게 의미상의 주어 이거잖아. 항시 투부정사가 어디 있던지 지금 내 앞에 있던지, 저 멀리 한강 앞에 있던지,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이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늙은이가로 써야 돼. 늙은이가. 이렇게. 늙은이가. 이렇게. 끝나는 말이. 조사가. 늙은이가. 해석합니다. 우리는 갈 필요가 있어요. 뭐야? 미스터 봉에게 향상시키기 위해. 누가? 우리의 아들이.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늙은이가라. 우드, 우리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PT 봉성세 영민정렬 패턴 50개에 나오는 문장이죠. 이렇게 투정사로 시작을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터 봉에게. 자,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을 앞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콤마만 이렇게 찍어놨어. 됐죠? 그러면 2번 봐봐, 2번. 자, 2번에 이렇게 X표가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때 이 X표는 여러분 영어가 틀렸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대체 뭐 때문에? 대체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힌트는 줬는데. 어째야 된다? 그렇다. 의미상의 조언을 찾아야 된다. 투병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요. 해석합니다. 자,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영어 책은 필요합니다. 자, 누가 영어를 배울까요? 누가? 항시 뭐요? 주체는 뒤에 나오는 주어단 말이야. 그죠? 자, 영어를 배우기. 누가? 영어 책이 영어를 배우기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 영어 책이 어떻게 영어를 배워. 그죠? 이게 배우기 위하여 영어 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X표. 그럼 뭐요? 내가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그런 의미로 쓰려면 이렇게 적어야 돼, 앞에. 뭐요? 내. 투부정사가 어디 있든지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뽀뽀뽀뽀뽀 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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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이가로 끝나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애들 잘 못해.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 내가 배우기 위하여 영어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 책이나 갖고 공부하면 영어가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PT 봉성생 영민정음 시리즈를 갖고 공부를 해야지 해석이 쑥쑥쑥 늘어난다라는 사실. 여기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성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이때 나오는 improve는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야. 봐봐요. 우리는 원합니다. 향상시키는 것을 영어를 질문 들어갑니다. 동사 뒤에 을을이 필요하면 뒤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을을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한다. 뭘 향상시키는 것을 뭘 영어를 이렇게 질문 들어가. 우리가 원해. 그럼 향상은 누가 시킬까? 항시 뭐야? 앞에 나오는 주어가 이때 나오는 이 주어가 위. 이게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 뭘 우리가 향상시키기를 영어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쓰고 싶잖아. 우리는 원해. 뭐야? 네가 영어를 향상시키기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는 원합니다. 뭐요? 포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쓰잖아. 네가 향상시키기를 영어를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X표가 있잖아. X표. 이때 나오는 건 X는 X맨이 설명했다. 그래서 X표가 아니라 틀렸다. 이런 뜻이야. 그럼 왜 틀렸냐면 이때 나오는 여러분이 동사가 뭐야? 타동사. 타동사가 뭐야? 을을이 필요하는 타동사. 을을이 필요하는 타동사라면은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때 for를 그냥 이렇게 빼줘야 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웠던 오형식 동사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는 원했다. 내가 해석할 때그 뭐야?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가 향상시키를 영어를. 아시겠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왜 오형식 동사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해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영어 실력이 조금만 있는 분이라면 이제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문법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의미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해석합니다. 우리는 펜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집이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할수 있는 뭐요? 살수 있는. 자, 우리는 필요합니다. 집이 살수 있는이 안에 이렇게 됐죠? 뭐뭐 할수 있는. 근데 누가 살아? 누가? 누가? 우리가 필요해 집을. 그리고 뭐요? 우리가 살집 이렇게 가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를 이런 식으로. 이해 되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봐봐. 우리는 필요해 집이. 어떤 집? 살 집이. 누가? 누가? 나의
부모님이 살 집. 지금 뭘 배우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뭐요? 나가리라! 늘그 이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일반 학생들이 잘못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장이 약간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어떨까요? 우리 투투 용법 해석하는 용법 우리 배웠는데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해요? 투투 용법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여러분 문장이 약간 길어졌잖아 이 문장.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잘 해석을 못 하잖아. 오늘 배울 게 이거잖아. 자, 1-1 문장을 먼저 한번 봐볼게. 투투 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수학은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다에 5분 안에 이런 식으로. 근데 관계대명사 하나 이렇게 넣어놨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형용사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수학은 우리가 싫어하는 너무 어려워서 풀수 없대. 의미상이죠. 그 뚱뚱한 소년이 풀 수가 없다. Within 5 minutes. 5분 안에. 됐나요? 2번으로 건너뜁니다. 2번 갈까요, 여러분? 2번은 뭐예요, 여러분? Enough to.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초적인 50개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영어의 실력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50개 중에서 30개뿐이 모른다. 그럼 영어가 늘겠어, 안 늘겠어? 당연히 안 늘어! 안 는다니까? 어? 고무줄처럼 팍팍 늘려면 어때야 돼? 50개의 패턴 모든 것을 익숙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단어야. 자, 2-1 갑니다. 해석합시다. 그 영화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뭐뭐다. 충분히 재미있다. 뭐뭐 할 정도로 볼 정도로 두 번. 근데 문장이 길어졌잖아. 쫄지 마! 왜? 이거 동사 기 아니야. 동사 기 아니야! 기 아니야! 기다본 사람 빨리 땅바닥 기어. 아니죠. 왜? 전치사가 있잖아, 전치사. 전치사가 있으면 뭐야? PP 나오잖아. PP 해석 어떻게 한대? 뭐뭐 해진대어진.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해진대어진. 됐죠? 이게 주어단 말이야. 주어. 그 영화는 만들어진 바이 뭐뭐에 의해죠. 유명한 감독에 의하여 충분히 재미가 있다 볼 정도로 두 번. 의미상이 좋아. 늙은이가 그 소년들이 볼 정도로 두 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3번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문장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so as to,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in, 그 다음에 order to,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야. in order to. 그냥 to 부정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렇게. 그냥 so as to, in order to, 그냥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해석할까요? 그녀는 일했습니다. 늦게. 뭐뭐 하기 위하여. 끝마치기. 컴플리트 끝마치다. 끝마치기 위하여 그 프로젝터를 제시간에. 질문 들어가. 누가 끝마쳐? 그녀가. 누가 일했어? 그녀가 일했어. 누가? 그녀가 끝마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3번 문장 그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봐봐. 뭐요? 그녀는 일했다. 늦게까지 뭐뭐 하기 위하여 끝마치기 위하여 그 프로젝트를 누가 의미상의 주어가 있잖아.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 뭐요? 그 팀이 끝마치기 위하여 됐어요? 그 프로젝트를 그녀가 늦게까지 일했다요. 자, 오늘은 여러분 뭘 공부해 봤습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해 보아 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요, 반복 학습을 하시고요. 혹시,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웠으니까 뭐요? 시험을 봐야 될거 아니야. 그죠? 두 문장을 해석해서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